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으라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착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주시는데 여기 착공 시기는 아주 예전에는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실에서 MB로 정권 바뀌면서 주택가격이 막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부도 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가 다양한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착공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5년 사이에 부동산 대책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 고려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는 5년 이내 공사 착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호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위 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얘가 작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양가로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차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가 없습니다. 사업체 단독 문제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게 되면 입주 예정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없다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농담상 이야기 드리는데 서울 아파트 분양 받게 되면 그냥 즉 분양권 거래는 안 되지만 분양권 만약 거래된다고 하면 피가 아마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수원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수원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연장 노선에 아파트 한 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화소역 쪽에 프로지오라고 하는 아파트 있는데 분양 가격이 4억밖에 안 되는데 피는 6억입니다. 피값만 6억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게 서울 강남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보니 그 주변 아파트 가격이 분양 가격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아, 피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상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강행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필수적 취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GTX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날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GTX A 노선과 C 노선은 지금 공사 착수했거든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언제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 착수한 A 노선과 C 노선 GTX 역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또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걔는 재산 가치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주장하던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자. 그게 결론입니다. 다만 우리 가로속을 잠깐 살펴보시면 2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 분양 보증 추천했습니다. 제외한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박스 보시게 되면 1. 사업체가 착공 신고 시기에 위반하여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오착 위반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체의 부도 파산으로 공사하려고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임의적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인데 주택 분양 보증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주택 분양 보증은 우리 신탁회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입주 예정자 선정된 자에게 반드시 아파트 건설해주겠다 보장하는 것이 주택 분양 보증이 되게 됩니다. 우리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아루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걔는 사업체가 부도 파산해서 신탁회사가 대신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공급한 형태인데 그게 주택 분양 보증된 사업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사업체가 소유권 상실했는데 그 단서에 주택 분양 보증된 이 말 나오게 되면 취소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잡아놓으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대신 162페이지에 정당 사유가 인정되는 때 1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대놓고 취소 나오기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업계 승인과 관련된 절차 중에 요건 오늘 공부하셨던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163페이지의 사용검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 신청하여 사용검사 받은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봐주십니다. 1번 사용검사권자 차시였죠.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때 한줄 밑에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줄쳐놓습니다. 사용검사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구청장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사용검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청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각자 다르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주신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받아 개발사업 하게 되면 준공검사 등은 허가 내준 자가 허가사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준공검사 등을 했는데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대장 만들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것만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건축물 대장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군구에. 시군구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5일이라는 날 줄만 정했습니다.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며칠? 15일. 그리고 옆에다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라 적어 놓으시고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 한동 대상으로 건축 절차가 이루어지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7일, 주택법에서는 15일 처리기간으로 달리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문제 풀 때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간선시설 일단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포함한다. 간선시설은 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하지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기관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킨다. 그렇게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관계된 문제 나오면 함께 보시는데 우리 2번 설치시기라는 말 찾으셨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사용검사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치비의 상환 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3년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165페이지의 주택건설용지 함께 살펴놓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올 7월 24일 날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정됩니다. 작년까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시험 문제 반복되었거든요.
우리 시험이 10월 달에 치러지기 때문에 7월 달에 개정되는 주택조합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장담할 상황은 못 되지만 매년 시험에 나오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개정된 내용까지 해서 반드시 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조합에 안 나온다면 등록사업자가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 쪽으로 시험 문제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체 파트는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셨고 특히 대상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장소,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 미만 두 번 나와야 됩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구분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된다. 이 말은 건축 허가받고 건축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올해 개정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이내 공사 착수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시험에 낸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착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작년 시험 나온 걸 고려하게 되면 주택 분양 보증 받은 때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거나 대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 아니다. 그것 잡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착공 이후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금사권자에게 사업체는 사용사 신청하고 사용사 하던 이후 완공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처리 기간은 15일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시고 사용금사권자는 대장 만들 수 있는 시군구청장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주라고 하면 국장에게 사용금사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이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관계사항 부대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주택건설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건설사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들을 법에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수용 방식으로 주택건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는데 국가 등을 포함한 공적 사업체가 국민택 건설사업 하는 경우는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시설사업의 경우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개발사업의 경우는 세부 목록이 고시된 때,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나중에 자료 따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있다라는 것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 땅을 주택건설 용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에 해당되는 땅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용지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시는 게 일이고 채비지를 국민택건설 용지로 우선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채비지는 수용 방식에 나오는 것입니까? 환지 방식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다 고수이셨는데 그러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에 나오는 땅인데 저 환지 국민택건설 용지로 우선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자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 상환 사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법상 채권제도는 총 4번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설 채권, 개발법의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그리고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 그 중에 상환채권, 상환사채에 있어서 상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우리가 영화표를 구입하게 되면 내 이름 석자 적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는 무기명증권이고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 제도이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반면 도시군 개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은 앞에 도시란 말 들어가거든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반영하십니다. 우선 수용 차시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국민택 건설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는 때만 그 대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추천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이후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재결 신청 차시였죠. 공치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기간 내 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기간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는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수용 시점은 언제부터? 요건은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저 수용과 관련되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가 불성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저 재결 신청은 당사자 단다 사업체만 할 수 있다. 사업 주체만 할 수 있고 그 재결 신청하게 되면 그 재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공치법에서는 1년이거든요. 공치법에서는 1년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예외 인정하여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빨리 재결 신청하겠습니까? 최대한 시간 끌겠습니까? 최대한 시간 끌면서 토지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내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업체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올해 국토계획법 기억나십니까? 개정된 것. 10년간 장기 임시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사실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취득하게 되면 3분의 2, 3이 중요한 겁니까? 2가 중요한 겁니까? 2. 그래서 5년 더하기 2 하면? 7년. 7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올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5년, 7년 정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이제 다 고쓰셨는데. 그냥 이렇게 1차만 통과하시면 되죠. 1차만 통과하면 2차는 시간 좀 걸리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는 몇 번 봐야 된다? 네 번은 보셔야 됩니다. 6월, 7월, 8월, 9월 보고 10월 달 보시거든요. 모의고사 안 보셨다고 하면 시험지라 사서 시간 재고 시간 내 문제 풀 수 있는지 자가 학습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사서라도 보실 거죠. 사서라도 보실 거죠. 네 번은 보셔야만 시간 안 보내서 문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예, 양가로 2번 국공인지 우선 매각 차시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매각한다고 하면 행정재산이겠습니까? 일반재산이겠습니까? 일반재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재산은 매각 원칙이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합격하시고 동기사랑 나라사랑에 대해서 다 모이시면서 경매 공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 안건 하나하나마다 서로 토의하면서 투자 가치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공매 또는 경매와 관련된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맞춘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라고 한턱 놀아 맞추셨다면 그분 전문가이시거든요. 전문가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밥 한턱 쏘시더라도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연구하는 오인도 괜찮으신 겁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게 되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 공매 방식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하는 게 용지 확보와 관련된 특혜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해보시게 되면 다음 어느 하나 목적으로 토지 매수, 임차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거 특혜이죠. 1번입니다. 국민 대규모의 주택. 규모 동그라미 넣습니다. 국민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규모.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얘가 국민 주택 자체는 아닌 겁니다. 저 국민 대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그래서 만약 단지 세대가 1000세대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런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국 공유지를 우선 매각 공급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실 필요가 있으시죠. 아, 국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꽤 있거든요. 아는 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얼마? 국민대 규모이지 국민 자체 아닙니다.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국공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서울에는 국공유지 남아있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주택조합이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15년 전에 노량진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건물 처분은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조합,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15년 사이에 땅값 많이 올랐겠습니까? 조금 올랐겠습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무산되고 그 땅을 개별 처분하게 되면 더 큰 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되면 사업 잘 되더라도 돈 벌실 수 있고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돈 벌 수 있고. 좋은 일 같은데. 돈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돌렸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 차시였죠.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매수일부터 2년 내 구매대 규모의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 2착이죠. 내가 착공과 관련되어 잘 모른다고 하면 2착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2년 내 완공이겠습니까? 착공이겠습니까? 착공. 착공하지 않다면 판매, 임대차 계약 취소 대상이라는 것 정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채비시입니다. 아까 채비시 쉽게 다 이야기하시길래 공부 많이 하신 걸 알고 이 규정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국민택 추천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 추천했습니다. 사업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의 2분의 1 추천했습니다.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십니다.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감정가격이 아니라 기준이죠.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임대대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조성원가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 채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저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땅을 환지랍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누가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저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남는 땅을 보류지라 하고 그 보류 중에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비지 전부를 국민대 건설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도시발 사업 시행자는 쫄딱 망해버립니다. 여기 채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게 되었을 때 비싸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저렴하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비싸게. 그러면 저 채비지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저 상업지역으로 팔아야만 남는 돈이 있거든요. 이걸 국민대 건설 사업자에게 전부 공급하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채비 총 면적의 얼마까지? 2분의 1.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저 채비지 매각과 관련되어 전부를 또는 일부를 국민대 건설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가끔 일부만 나와야만 맞는 경우 있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작년 기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되어서도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전부를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모르는 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왜 2분의 1 매각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각하게 되면 감정가격 기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택 건설 목적이라면 조성원가를 기준한다. 조성원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가격은? 감정가격. 모르는 게 없으신데. 예, 그걸 주문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용적 확보와 관련되어 수용 대상은 공공이 국민대 건설하는 때만 민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용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대상은 국민택입니까? 국민택 규모입니까? 국민택 규모. 전체 세대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조합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이착. 이착하지 않으면 환매 또는 임대차 계약 취소 대상이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재비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저 재비지를 국민대 건설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정부 공급하는 것입니까? 2분의 1 공급하는 것입니까? 2분의 1만.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예, 양가 1번 주택상사채 함께 반항하십니다. 발행 차시였죠. 1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공사부터 등록사업자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한도 밑에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은 경우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보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번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건설업 등록했을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지적이 300호 이상일 것. 우리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지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300. 헷갈리지 말라고.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등록했거든요. 5년 나오면 20 곱하기 5 하면 그리고 3년 나오면 3년 나왔는데 100, 200, 400, 500 하면 법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헷갈려하지 않겠습니까? 3년 나오면 얼마? 300.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지적은 5년 나오면 100, 3년 나오면 설마 30일 안 하실 거죠? 3년 300. 그 두 가지만 각각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저 농담삼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채권과 개발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 네 가지 중에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것은 시설 채권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으로 그 부지가 지목된 경우에는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현금 대신 채권 지급하게 되면 보상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금 주는 게 좋습니까? 채권 주는 게 좋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채권 지급하게 되면 그걸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 상급관청에게 승인받고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되어 원래 현금 지급해야 되는데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너무나 심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개 채권 중에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것은 시설 채권만. 이제 다시 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 특히 지하철 만드는 게 대표적이거든요. 서울에 경전철 만들게 되면 적자다 현상 추진한다. 서울은 이번에 서부선 엊그제 통과했거든요. 적자다 현상 유지한다. 만약 세종시에 지하철 만들면 적자다 현상 유지한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우이선이라고 하는 경전철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동부선 만들고 서부선 또 만들고 있고 만들겠다 하거든요. 왜? 현상 유지하니까.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 만들게 되면 서울의 일자리 더 많아지게 되고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전국토 인구 중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요. 이거 좋은 현상 아니거든요. 하던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뭘 만들더라도 현상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자리 창출로 또 넘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최초 주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번 정권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거나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만약 터무니없는 지하철 만들겠다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게 되면 해당 도시에 심각한 부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부채 여부를 관장하는 곳은 어디다?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는 자에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은 환지 방식에 나오는 것입니까? 수용 방식에 나오는 겁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 원래 수용 방식은 현금 지급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도시와 사업 다 끝나고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하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이고 수용 방식의 대전제 위배되죠. 수용은 원래 뭐 줘야 되는 겁니까? 현금 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래에 땅으로 건물로 대신하겠다고 하는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의 대전제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주택공사의 경우는 문제 없지만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발행하고 회사 부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나치지 않은지 확인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승인권자가 싹 다 다른데요. 지하철 채권은 승인 없다. 도시화 채권은 행장 승인 받아야 된다.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더 헷갈리시죠? 다음번에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 똑같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놈이죠. 하여튼 채권제도는 총 몇 개 있다? 4개 있고 4개 중에 승인 안 받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시설 채권. 그거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된 사항 함께 살피시는데 첫 번째 발행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고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주택상사채 발행하는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얘는 공공이고 얘는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법인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때는 3억이 21대. 이 주택상사채는 주택건설에서 채권자에게 주는 방법이거든요. 주택 직접 건설할 수 있는 자는 누구? 아, 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공할 수 있는 자 3억 더하기 시공 2하면 3억 더하기 시공 두 글자면 시행은 3억이면 충분하고 시행하다가 시공까지 더한다고 하면 3 더하기 2하면 5억이거든요. 나는 시공이 두 글자라는 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하고 주택건설지역은 3년 나오면 300 뭐 연평균 300세대 이상인 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부도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모두 보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등록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받은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주택공사 등록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잡아놓으시는 게 여기에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채 발행하게 되면 발행 방식은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김영증권과 관련되어서는 내 이름 석자 적혀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이런 김영증권과 관련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예를 민법에서는 대항력 행사라 표현하는데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잠깐 확인하시면 발행자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해야 되죠. 주택 상환 사채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권리 주장할 수 있고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원래 양도할 수 없거든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다만 양도할 수 없지만 상속 저당 잡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었을 때 명의 바꿔줘야 됩니다. 왜?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이니까 돌아가신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주택상환사채이고 사채 상속인의 성명 기재함으로써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자가 채권자에게 집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행한 자도 명의 변경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발행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상환사채이다. 사채 원부이다. 사채 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책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백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상환 사채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채 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권리 주장은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이기 때문에 사채, 성명,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 권리 주장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명의 변경 양도 변경이 아니라 명의 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의 변경의 경우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사채 원부에 네 글자인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이 성립됩니다. 둘둘둘 사사사입니다. 둘둘둘 사사사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발행 방법 찾으셨죠. 사채는 김영증권하고 김영증권 추천했습니다.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채원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
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성명부터 대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성명 주셔놓으시고 채권 줄쳐놓으시고 대항 주셔놓습니다. 둘둘둘 사사사 되시겠습니까? 채권에 성명 기재함으로써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시는데 내가 10만원짜리 수표 좀 사용 못 해보셨죠? 5만원이면 충분하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수표에 기명증권이다 무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입니다. 수표에 내 이름 석자 적어놔야 되죠. 수표에 성명 적는 것이 그리고 가끔 요구하는 게 휴대폰 번호도 같이 적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권리주장. 권리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사채 발행한 주택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채이다, 사채원부이다. 사채원부이거든요. 명의변경 성립하게 되면 사채원부에 뭐? 성명, 주소, 기재할 것.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예, 3번 상환입니다. 주택상사채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현금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대전제는 현금 상환이다, 현물 상환이다. 현물 상환이고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 상환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발행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이거든요. 원래 채권자가 법적 지위가 높지만 얘를 상대하는 개개인이라고 하면 법적 지위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갑을 관계 따지게 되면 이 채권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입니다. 그래서 발행자 마음대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발행자의 이익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요. 약자에 해당되는 채권자가 원하는 때만 발행 방식을 현물, 주택 상환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발행 방법과 관련된 상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갑질해서는 안 되죠. 을이 동의하는 때만 상환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누구 동의 받아야 됩니까? 채권자 동의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주택상사채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몇 년? 최대 3년. 그 상환기간은 주택상사채 발행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을 한다. 체결일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상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사채 양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상사채의 경우는 명의변경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의변경은 상속받은 때만 명의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해서 명의변경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급주에서 교란 금지 대상에 주택상사채 공부하신 적 있죠? 양도한다 못한다? 못하고 오직 뭐만? 상속 저당 잡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이 주택상사채를 발행권자인 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얘가 발행일이거든요. 저 발행일부터 3년 내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3년 내 상환하게 되면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가 3년이 되게 됩니다. 여기 주택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 저 분양권을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하고 저 공급계약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사용금사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등기한 이후에는 뭐라 부른다?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 등기 전에는 분양권인 입주자 지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지위는 분양권은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전매할 수 없지만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분양권 거래하였거든요. 그 분양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 계약 체결일. 얘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주자 선정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급 계약 체결일이라 표현하고 어떤 분은 입주자 선정일이라 표현하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분양권이라고 하고 이 분양권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는 전매?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거든요. 그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라고 하면 지금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데 2년 전만 하더라도 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까지를 보통 3년으로 추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5년 지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거래한다 못한다.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전매 제한 기간이 다 오는 동네에 있을 겁니다. 이미 전매 제한 끝난 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하여튼 나중에 업에 종사하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그런 곳이라고 하면 전월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좀 꽤 되지 않습니까? 중개업소 차리면 그리고 점점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는 아파트 단지 두 달이면서 중개업 하시면 그것도 괜찮다. 쉽지 않다. 그냥 결론은 쉽지 않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권 전 상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얘는 각종 공법상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령의 혜택에 따라 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주택 상환 사채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에 대해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전 상태이거든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주택 공급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때는 공급계약 체결한 날로 그때부터는 거래할 수 있지만 그 전 상태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상환과 관련되어서는 상환 방법 원칙은 뭐다? 현물 상환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상환이 하면 3년 3년 만에 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공급계약 체결하는 것입니까? 공급계약 체결 발행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이 3년이라는 걸 봐주시고 갑자기 입주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 틀립니다. 뭐만 공급계약 체결하는 것 분양권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3년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정도 상환한다 못한다? 못한다. 양가로 이번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주택 공급을 함께 반항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